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음악만큼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는 인프피에게 7월 8월은 정말 행복한 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웨스 앤더슨 감독의 에스터 로이드 시티라는 신작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리 에스터 감독의 신작 포 이즈 어프레이드 영화가 또 나와 있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지금 굉장히 7월 8월에 뜨거울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대되는 그런 여름인데요. 오늘은 바로 화제의 신작 아리 에스터 감독의 포 이즈 어프레이드를 보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감독의 의도는 아무 상관없는 감독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는 해석임을 알려드리면서 영화를 보신 분만 꼭 이 리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를 안 봤다면 조금 제 말이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아무튼 보이즈 어프레이드를 보고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연극이다.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바로 이 연극 같은 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버무려낸 보 이즈 어프레이드는 주인공 보가 어머니의 집 홈으로 가는 여정을 그려낸 환상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는 로드무비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의 통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니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영화의 겉부분보다 안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감독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저만의 생각임을 미리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성모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성경의 어떤 내용을 많이 의미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피에타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예수님과 성모를 조각한 조각상이죠. 이 성모님이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영화에서도 비슷한 그 조각상이 나오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그런 조각상을 보가 계속 들고 다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보면서 피에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떠오르는 거죠.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과 아빠 없이 태어난 아빠가 바로 죽은 보의 이미지가 굉장히 오버랩이 되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계속해서 이 성경의 이미지가 은유적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숲에서 만난 여자가 보의 이마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물로 이마 부분, 머리 부분을 물로 부어주죠. 바로 그것을 보면서 저는 세례자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강에 물을 떠다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얹어주면서 세례를 해준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의 이미지가 그 숲에서 만난 임신한 여자가 연상이 되는 것이죠.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교통사고로 내가지고 보에 간호를 도맡으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보에게 이 어머니의 진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그 군인의 죽은 군인의 어머니가 딸의 자살 죽음으로 분노하면서 바로 죽이라고 하죠. 보를 죽이라고 합니다. 찢어 죽이라고. 이건 뭘까요? 바로 가룟유다가 생각이 나죠.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유다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친절했던 여자가 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렇게 성경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차에 부딪힐 때 그 누드 살인자가 보의 옆구리와 손바닥을 칼로 찌릅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이 죽을 때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바닥에 못이 박히고 그렇게 죽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연상을 시키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틀 뒤에 잠에서 깨어나는데 예수님이 3일 뒤에 다시 살아난 거랑 또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은 보의 환상인지 현실인지 보의 시선으로 관객은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정말 힘든 거죠. 구분하기가 현실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는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은유적으로 성경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천사가 또 말합니다. 그 연극이 있었죠. 그 연극도 바로 성경 공부가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죠. 아무튼 보는 이 어머니에게도 그렇고 임신한 여자에게도 그렇고 그 군인의 어머니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평생에 사랑이었던 일레인에게서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배신당하고 그냥 구원받지 못하죠. 그 숲에 임신한 여자가 바로 도망가죠. 볼을 내팽겨치고 바로 도망가죠. 물론 볼을 구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 도망가버립니다. 바로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 것처럼 이 여자들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집으로 가는 여정에서 마지막에 히치하이킹을 하게 되는데 그 히치하이킹에 타고 있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남자였죠. 남성이었죠. 이 남성이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성이 바로 보에 잃어버린 남성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같이 느껴지는 거죠. 영화에서는 물과 문이 반복이 됩니다. 물은 죽음과 탄생을 의미합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공무도 학과에서 시를 배우게 되면 이 강물의 의미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물에 빠짐으로써 여자가 죽게 되는데 공무도 학과에서 그것처럼 그 강물, 물의 의미는 죽음이죠. 그런데 이 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의 양수에. 양수에서, 물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 이 물에서 태어나는 탄생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물과 물은 이렇게 죽음과 탄생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 세례를 하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세례의 이미지도 거듭 태어나는 그런 이미지도 성경의 이미지도 떠오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장면에서 이 배가 뒤집어지면서 보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재탄생의 의미인 것이죠. 잘 들어보면 이 첫 장면에서 웅얼웅얼거렸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면과 끝 장면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윤회입니다. 정말 상뚱맞죠? 지금까지 성경의 이미지를 계속 주었다가 마지막에 앞 장면과 끝 장면을 연결을 하면서 윤회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남. 감독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이라는 것은 길티, 죄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 역시 엄마로부터 독립, 성장,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리고 자기의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방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길티, 죄의식이 있었던 거죠. 이 죄의식을 바탕으로 성경은 계율을 지키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원죄가 있지만 천국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성경은 말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어떤 입장이냐? 불교가 왜 나오냐? 아까 제가 윤회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불교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죄의식, 원죄를 바탕으로 목적 있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엔 너에게 그런 천국의 삶이 내세에 기다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불교는 불교의 근원은 고집멸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뜻하는 겁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남을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수행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기독교는 내세 천국을 기원을 하는 것이고요. 불교는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티 죄의식과 현재를 살아가는 천사가 말했죠. Uphold, Go Uphold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에게 Go Uphold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라. 지금 죄의식이 있지만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감독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의 근원에서 불교의 이야기를 이 감독은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감독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파더, 아버지를 끝까지 애타게 찾아 헤맸습니다. 보는 이 파더는 성경에서 바로 신이죠. 갓 파더, 갓. 그런데 그 거대한 그것은 보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도 되지가 않죠. 신은 없다고 이렇게 감독은 말하는 것입니다. 신을 찾지 마라. 신을 애타게 찾아봤자 결국 그것은 너에게 두려움과 죄의식과 그런 것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찾지 말고 고 어폴드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물에 빠짐으로써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면서 엔딩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느낌이 그랬다는 거죠. 인생 2회차 어떻게 할 것인가. 보호처럼 자기가 거지를 외면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했던 그 군인 가족의 딸을 외면하고 어머니의 간절한 보답, 보상을 외면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올바른 선택, 라이트 초이스를 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감독의 말이 엔딩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 2회차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끔 하는 Bo is Afraid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느껴졌답니다. 아무튼 이 영화에서 그 어머니의 장례식 때 들려달라고 했던 음악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곡이어서 저는 다 알아봤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팝송 이야기를 할 때 인프피 팝송 추천곡으로 그 장례식 때 나왔던 곡을 가지고 제가 추천을 하면서 그 영화와 음악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